자, 26번. 자, 요거는 거의 매번 나오는 거죠? 이론, 연소, 온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이론, 연소, 온도. 어떻게 구하나요? 위에는요? 네, 저위발열요. 그죠? 밑에는요? 정압비열과,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밖에 온도 더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저위 발열량이 6000 킬로칼로리 퍼 큐빅 미터. 그 다음에 여기 이론 연소 가스량 10. 그다음 정압비열 CP 값이 0.38. 그 다음에 공기 온도가 15도씨.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얼마 나오냐면 1593.94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기체 연료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고체, 액체, 기체가 있으면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가면 갈수록 뭐가 좋다 그랬죠? 연소성이 좋아요. 연소성이 좋다는 거는 매형 발생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연소에 가깝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바로 연소가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폭발이 잘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고 저장 수송이 어렵더라. 고체는 완전 반대로 보시면 되고 액체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완전 연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과잉 공기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공기량이 적은 거고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연소조절 점화 소화가 용이하다네요. 완전 연소 상태. 다음 3번 연료 예열이 쉽고 저질 연료로 고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연료가 좋다 보니까 네, 상태가 별로 안 좋아도 어때요? 완전 연소에 가깝게 얻을 수 있더라. 누설의 역화 폭발들의 위험이 크죠. 기체 연료가 바로 역화나 폭발 같은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설비비가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부피가 크잖아요. 고체랑 액체는 부피가 작은데 기체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8번 요거는 단답형 외우는 문제예요. 우리 중류 ABC로 나누는 기준은 네, 점도죠. ABC로 가면 갈수록 점도가 크고 가장 점도 큰게 이제 C. 그래서 우리 벙커 C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1번 정답. 29번 봅시다. 자, 공기 비교하는 문제네요. 자, 요 문제 여러분 우리 연소 계산 챕터 2, 연소 계산의 챕터 2의 공기량 연습 문제 16번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공기비 계산 네 번째. 뭘로? 배기가스 조성으로. 유형별로 제가 교재에 연습 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 중에 이제 16번 유형, 16번에 있는 공기비 계산 네 번째 배기가스 조성으로 공기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답도 똑같이. 공식이 있죠? 위에는 N2, 밑에는 뭔가요? N2 빼기 3.76, O2 빼기 얼마? 네, 0.5 CO. 자, N2 값은 80%, 퍼센트 값 그대로 넣어요. 자, 그 다음에 3.76에 산소가 8, 그 다음에 CO가 12네요. 자, 공식 바로 대입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보시면, 네, 공기비 1.1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31번 AFR 구하는데, AFR은 질량 기준 있고 부피 기준인데, 얘는 부피 기준이에요. 얘도 역시 우리 연습 문제, 이제 어디, 챕터 3. 그 연소 계산. 연소 계산 챕터 3에, 이제 연습 문제 몇 번, 12번 문제랑 똑같아요. 유형은 우리 AFR 1번 유형 이거랑 똑같을 거죠. 자, 부피로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일단 연소 방식 만듭니다. 메탄이에요. 산소를 더해서 탄소 있으면 CO2, 그죠? 수소 있으면은 수소가 4개니까 절반의 H2O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산소 개수가 몇 개? 4개니까 여기 개수는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1몰이래요. 1몰일 때 우린 지금 AFR인데 이 AFR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에어, 위에는 공기. 그죠? 부피인데 우리 부피는 몰수비랑 같으니까 공기 몰로 할게요.
이때 F는 퓨어, 연료죠. 그래서 연료 1몰당 공기 몇 몰이냐, 그걸로 보시면 돼요. 부피비는, 왜냐면은 부피비는 몰수비랑 반응비랑 똑같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연료 지금 1몰일 때. 공기는요? 자, 공기 중에 산소가 부피비로 21%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 몰수를 0.21로 나누면 뭐가 돼요? 아니, 산소의 몰수를 0.1로 나누면 공기 몰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메탄이 1몰이고요. 산소는 여기 2몰이에요. 그죠? 그래서 2 나누기 0.21 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9.52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